아우들아! 구조할! 우리 아우들 계속 구조할! 팍팍 눌러 주워 우리! 으이! 뷰! 약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요 사실. 비닐새도 있고 약간 이러니까. 해체를 여기, 하게 될 거야. 여기, 어! 돼지 시체를 해체하게 될 거야. 와! 한 달을 드립으로! 근데 이 한돈이 한돈을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돈은 브랜드가 아니라 국산 돼지를 돼지. 한돈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네. 한국 돼지. 네. 우리 한돈과의 의리를 지켜주시기 네.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원데이 축산의 네. 차원대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데이 축산 대표 차원대입니다. 큰 돼지인 거예요, 얘가? 응? 아, 지금 이건 주격돈으로 암돼지 고기 1 플러스 84.7kg입니다. 아~ 주격돈입니다. 크고 좋은 고기죠. 형님이 좀 힘 좀 쓰신 건가요? 내가 좀 맛있게 좀 만들어라. 우리 얘기는 했지. 아, 처음 뭐 해주실 건지 물어봐 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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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우리 맛있는 돼지고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훨씬 짠! 어. 저희 첫 번째 음식 뭐 해주실 거예요? 범범범범범범범 어? 예. 갈매기! 이 갈매기 사실 좋아하지. 예, 갈매기 살은 횡격막입니다. 예. 아, 횡격막! 아, 갈매기가 횡격막이었구나. 네, 숨쉬기 운동을 가장 많이 한 드시면은 소고기 맛이 나요. 이 갈매기 살은 횡격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제거해서 한 마리에서 300g에서 400g 사이 정도 나오는 살입니다. 어, 그게 다예요? 아, 예. 정말 소량 나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비 오는 소리 같지 않아? 응, 응? 비 보슬보슬보슬. 요새는 위생 상태가 좋아가지고 미디움으로도 돼지고기를 많이 드세요. 아, 그래? 지금 한번 먹어볼까요? 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살짝 날 상태로 먹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네네. 자,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맛을! 먹자마자 육즙이 형님 텐션이 땅땅땅땅 돼 있어가지고 근육이 형님 근육 같아요. 어, 그래? 네. 원래 이렇게 힘줄이 보여야 되는데. 와, 이거 뭐야? 진짜 맛있죠? 야, 갈매기는 사자다. 선생님, 영혼 없이 그렇게 뭐 하지 마세요. 갈매기가 무슨 사자예요? 갈매기는 갈매기지. 어, 다음 거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범범범범범범범. 돼지고기 토시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토시살은 정말 소량 나오거든요. 80g 정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예, 이게 답니다. 회 같아요. 아, 잠깐만. 어, 형님, 이거 소고기 냄새 아니에요? 어, 그거 빨리, 잠깐. 한 등심. 네. 어, 등심 맛 냄새인데. 처음 식감은 소고기인데 마지막에는 돼지고기 이렇게 마무리돼 지어요 저요. 와, 한우보다도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게 한 마리 다 나온 거야 이게? 예. 우리 먹은 게? 예. 와, 소리 봐. 얘 두께로 살짝 여기 보면은 3자 모양의 네. 뼈가 있습니다. 이거를 살짝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돼지 등뼈입니다. 감자탕용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이쪽에 보면은
항정살이 있어서 항정살이 다치지 않게 형님이 예, 조심하게 안에서 좀 띄워줍니다. 손 조심히 하세요. 예. 조심히 하세요. 계속 다치지 말고.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영지의 수정을 한번 들어주세요. 갑자기요? 갑자기. 빰빰빰빰빰빰빰빰. 와, 낙엽살? 모양이 낙엽 모양이라서. 낙엽 모양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어깨뼈에서 나오는 살입니다. 한번 보세요. 소고기에서 낙엽살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 근데 돼지고기에 낙엽살도 있어? 예. 그 시점에서 그 내가 낙엽살하고 가버린 사람 누구야? 5, 6, 7, 8 찬바람이 싸늘하게 옷깃을 스치면 낙엽 따라 가버렸네. 낙엽이라고. 아, 잎사귀, 잎사귀. 어, 그러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태어나서 돼지고기에서 이런 부위가 되는 건 처음 알았고. 이야, 이게 영광입니다. 이 낙엽살은 가운데 부위가 콜라겐이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겐. 제가 두 개 다 먹겠습니다. 그건 어디가 아니지? 이럴 때면 맨날 우리. 낙엽살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렇게 좋다는 콜라겐인데. 50평생은 처음인데, 이거. 반평생, 반백살. 그렇게까지 말씀. 맛있게 이거리. 이거 맛있게 이거리.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근데 이것도 냄새가 소고기. 요새는 옛날과 다르게 미생 상태가 좀 바꿔보니까. 말을 해, 말을. 말을. 펜줄? 오. 근데 익혔죠? 레어를 세운 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 나우드 표현을 해야지, 아우드랑. 아우드랑. 그냥 잇몸으로도 씹을 수 있을 정도로. 헤어지니까. 그냥 환상의 고기. 환상의 고기. 환상의 고기. 우리 아우들도 아우드. 같이 한번 먹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희 원데이 축산을 한번 이용해 주세요. 아! 예. 옆살 우리 우정어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빰빰빰빰빰빰. 이 아래쪽이 삼겹살이랑 오겹살입니다. 네, 이게 드디어 빛을 보는군요. 예. 제일 양이 많죠? 아, 그렇죠. 아~ 예, 이건 등갈비입니다. 예. 뒷다리와 네. 삼겹살을 분리해줍니다. 뒷다리, 삼겹살과 앞다리와 목살이 분리됩니다. 삼겹살하고 오겹살하고 그렇게 차이 몰라요. 아, 그냥 오겹살이 좀 두꺼운 거? 이제 삼겹살과 오겹살의 차이를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장칼 한번 들어갑니다. 예. 어, 이게 젖꼭지. 예. 젖꼭지는 안 먹나요? 아, 유퉁이라고 해서. 맞아, 유퉁이 맞아. 예. 맛있어요? 예, 정말 쫀득쫀득하고 정말 맛있어요. 예. 그럼 유퉁 선배님이 저 좋아하세요? 저도 그거 하려다가 형님 제가 참았거든요, 사실. 우리 여기 아무튼 나중에 유퉁 선배님 한번 모시고. 아, 게스트로? 네, 한번. 아, 네. 그럼 저는 그날 잠깐 쉬겠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날. 삼겹살과 오겹살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묶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삼겹살은 보시다시피 기름, 살코기, 기름과 살코기 이런 식으로 삼겹입니다. 그래, 삼겹살. 네. 아. 한번 잘라드려보겠습니다. 좋다. 선생님도 자르시면서 진짜 좋다라고 했어요. 예, 오겹살은 껍데기, 지방, 살코기, 지방, 살코기 이런 식으로. 예. 껍질 밑에서 똑같은 거야, 이거, 그렇지? 예, 맞습니다. 아, 이제 궁금증이 풀렸어. 맛이 삼겹살은 좀 부드럽고 그런데 오겹살은 부드러우면서 쫀득쫀득한 맛이. 한번 드셔보세요. 먹을까요? 드시죠. 락 페스티벌. 락 페스티벌. 아. 엄청 강렬한 느낌? 아. 이 육즙이 계속 나와. 너무 맛있네. 진짜. 손님. 이게 진짜 삼겹살이다. 아, 이게 오겹살이었네.
삼겹살은 확실히 콜라겐이 더 많네. 살코기랑 분리가 됐는데 껍데기 넘기기 싫어요. 그러면 배살김치를 해. 아니면 나처럼 오래 식품 가지고 아, 이빨은 지금 이빨을 아직 못 넣어가지고 좀 슬픈 부분이 있네요. 일반 삼겹살하고 일반 오겹살은 그 맛이 아니었거든요. 아, 예. 그거는 바로 신선도입니까? 신선도도 있지만 저희 원대주사 범범범범범범범.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여자들한테 제일 좋은 거야. 아, 진짜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항정살. 그럼 이건 진짜 제가 다 먹을게요, 형님. 그건 우리가 아니지. 아니면 몰아주기 할까? 탕수육 할까요? 항정살. 그래, 해보자, 그럼. 뭔지 아세요? 자, 시작! 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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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아이씨! 자, 삼세판. 이거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맛있게 드세요. 소의 차돌박이와 거의 똑같은 성장판 쪽입니다. 드시면 아실 거예요. 싹 녹는 그런 느낌? 우와. 예.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세요? 나는 항정살, 부드럽고 담백하지. 영진님. 반만 어떻게 안 할게요, 반만? 여기 반. 반도 좀 먹어야 반만 해도 계속 게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항정살, 부드럽고 담백하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 드세요. 긴 거 다 드세요, 그냥 혼자. 항정살, 부드럽고 담백하지. 씻다 보니까 씹은 게 없어지네요. 두꺼운 차돌박이. 예, 예. 형님, 이 항정살이 확실히 아쉽네요, 저는. 나는 영지가 의리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 범범범범범범범. 아우들아, 예전에 가브리살란 말로 우리가 많이 통용됐었는데, 자, 순 우리말, 등심, 덧살이다. 맛은 등심 맛도 있고, 목살 맛도 있는 중간 맛입니다. 우와. 형님, 이번 것도 게임 할까요? 해야지. 007빵. 했어야지. 0. 0. 7. 빵. 땅을 색깔을. 31 할까요, 31? 그냥 발발하고 하자. 알겠습니다. 오늘 주먹이야. 형님, 주먹 내고 계세요, 그러면. 뭐라고? 네, 주먹 내고 계세요.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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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심 덧살 거예요. 형님 진짜 이렇게 좋아하시기 있기 없기예요, 정말. 어쩌죠. 아까 형님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형님 의리 없으시네요. 이건 진짜 편악기. 바이올린로 하프. 쫄깃하면서 부서지는 느낌. 영지 특유의 애교를 한번 보여줘봐. 확실하게. 그럼 내가 눈을 줄게. 아니요. 아, 왜? 앞으로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할 거거든요. 아. 갑자기 무서운데? 그러니까 얼른 드셔요. 범범범범범범범. 목살 좋아요. 목살도 기름기가 적어서 요새는 많이들 선호하세요. 이거예요, 형님. 나는 사실은 제로. 나 그거 알았어. 제로. 형님 먼저 하세요. 제로가 뭐지? 예를 들면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이겼어. 그러면 하나. 오케이 알았어. 아! 오케이. 먼저 해요. 그거 1 나는 목살에 크게 나는 그게 없어요. 게임이니까. 뒤집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애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소금 너무 많이 찍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여. 벌써 하시지. 지금까지 먹은 것들 중에서 제일 질겨. 근데 담백해. 범범범범범범범.
캠핑 가실 때 여기 생으로 많이들 구워 드십니다. 등갈비와 돼지갈비의 차이는 등갈비는 삼겹살 쪽에 붙어 있는 거고요. 돼지갈비는 앞다리 쪽에 갈비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겹살 쪽이다 보니까 등갈비가 좀 연하고 먹기에도 편하고 더 훨씬 고소합니다. 이거 게임하지 말자.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작은 걸로 드리겠습니다. 왜 작은 걸로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지 잘... 왜 작은 걸로 하냐고, 잡혀있으면. 아까우세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 바꿔주시면 됩니다. 돼지갈비 다 된 거 같아. 다 된 거 같죠? 예. 눈 깜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옆에 한 마리 하이에나가 더 있거든요. 내가 하이에나로 전락했어? 하이에나는 아주 야비하고 비겁하고 라면 먹는 거 막 고기 빼고 아 내가 이제 하이에나 됐네. 오늘은 하이에나 보성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하이에나가 아니야. 하이에나 정말 싫어. 진짜 싫어요. 으이! 뷰! 이게 최고네. 응? 야. 뼈에 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지? 와.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 겉이 너무 바삭하고, 안에가 너무 톡톡해요, 이게. 한마디로, 저거야. 이거 알죠? 꽝! 이거, 챔버린. 챔버린 알아? 아, 신벌? 신벌. 신벌? 예. 네. 그 맛이야. 꽝, 꽝, 챔버린. 너무 깨끗하게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말씀하세요. 아이고. 으이, 뷰! 맛있는 한정 먹고, 농가도 덮고, 건강도 챙기고 한동구할 의리! 고기는 씹어야 제맛! 의리비는 구조할 해줘야 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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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리! 뷰!